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하여 불법 개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들은 도로 위에 큰 위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화물차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일 오전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화물자동차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안전단속원이 화물차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단속원이 줄자를 가지고 적재함을 측정해본 결과 기존 대비 1m가량 늘렸습니다. 더 많은 차를 싣기 위해 임의로 늘린 것입니다. 곧바로 단속된 화물차는 적재함에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장비로 화물을 적재시 보다 쉽게 적재를 하기 위해 적재함 서포트 어셈블리, 일명 화물차 적재함 말뚝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적재함 말뚝은 차체 측면에 꽂아놓아 운행 충격 시 언제든 떨어져 제2의 판스프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정상 강판 코일은 2개 이상 결박해야 하지만 한 개만 결박하고 다니던 화물자동차도 적발됩니다. 급정지 시 체인이 터지며 강판 코일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부 안전판 고정 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적재물도 똑바로 고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화물차들은 경광등을 임의로 장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경우 적재물을 더 싣기 위해 적재함에 구멍을 뚫어 기둥을 꽂고 다닌 차량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날 서평택 톨게이트를 포함한 3개소에서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단속 2시간 동안 총 109대를 점검하여 불법 개조 26건, 안전기준 위반 77건, 번호판 설치 기준 위반 2건 등 총 85대가 적발되었습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영복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근절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여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